안녕하세요, 노릴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법의 가루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꼭 물고기 밥처럼 생겼죠. 이게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루의 정체는 HB101인데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지는 벌써 한 4년 정도가 되었어요. 난을 굉장히 잘 키우는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요거를 추천을 해주셔서 한 4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작년에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거에 하나뿐인 단점인데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저는 조금 비싸서 300g짜리를 샀는데요. 1kg에 6만 원대고요. 300g은 2만 원대였습니다. 저는 조금 부담이 돼서 이렇게 300g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2년 정도 사용했을 때에는 제가 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성장 차이와 이 뿌리 활력에 많이 다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얘를 진짜 줬을 때 확실히 식물이 많이 자랐구나 싶어서 올해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 제품을 다시 구입을 해보았는데요. 얘는 이렇게 보증표를 보시면 미량 요소라고 되어 있고 미량 요소 복합 비료라고 쓰여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비료보다는 활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용성 몰리브덴 그리고 수용성 붕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NPK 즉 질소인산 카리가 들어있는 다른 비료들에 비해 이 HB101 같은 경우에는 질소인산 카리는 없지만 다른 수용성 미량 원소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추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개월간 지속적인 효과, 그리고 토양 개량의 효과가 있고, 연작 장애 감소 등,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을 때이 식물들이 뿌리를 막 내리기 시작할 때, 새순을 올릴 때, 아니면 번식을 해서 뿌리를 새로 받아야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할 때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는 꼭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약해가 없다는 건데요. 다른 비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완효성 알비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줬을 경우에 조금 과비가 와서 오히려 뿌리가 상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줬어도 식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B101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립형이 있고요. 액체형이 있습니다. 한때는 액체형이 조금 가격이 낮아서 그거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집에 키우는 화초가 몇개 없다면 이렇게 페트병 하나에 그 액상 활력제를 섞어가지고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한번 정도 주면 충분한 양이지만 이렇게 저처럼 키우는 식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형 식물들이 많은 경우에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물을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줄때 요거를 쓰는 게 아니고요. 겨울철에 이제 저희 집 베란다 수도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식물에 겨울에 이 찬물을 줬을 때 조금 뿌리가 놀라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따뜻한 물을 조금 만들어서 물을 줬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베란다 전체에 물 주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뭐 액체 비료 물에 희석해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1년 내내 이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냥 샤워기로 물을 쫙쫙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럴 때 액체 비료를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이런 고체형 비료 혹은 지금 보여드리는 HB101 같은 이런 과립형의 활력제를 주면 굉장히 편해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필로덴드론과의 식물들이에요. 요양 옆에 있는 거는 럭셔리안스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엘초코라고 부르는 식물인데요. 지금 이 화분은 12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어제 이제 분갈이를 끝내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스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깎아서 한 스푼씩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양은 좀 많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스푼 정도씩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물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제 이제 분갈이를 끝내고 물을 줬기 때문에 흙이 촉촉한 상태입니다. 얘가 이 흙에 있는 수분을 먹고 조금 색깔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두셨다가 이제 물 줄 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과립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3개월 동안 이 식물체들에게 굉장한 그런 힘을 줄 거예요. 다른 비료들에 비해서 뭐 식물체를 굉장히 빨리 키우거나 이러진 않지만 특히 뿌리가 잘 발달하고 빨리 내리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린 식물들 번식할 때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수태로 그 목베고니아들 번식을 시켰었잖아요. 걔네들이 뿌리가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흙에 정식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스크림 컵으로 한 반 스푼 정도 그냥 쑥쑥 뿌려주시면 좋아요.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에셀리아나 그 잎 폭발한 고고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벌써 이렇게 수태에 올려뒀더니 조그만 잎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기 잎이 벌써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태를 이용해서 번식 중인 이런 애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한 반 숟갈 정도 이렇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무늬 몬스테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삽수를 잘라서 지금 번식을 시도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얘는 화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빠 숟가락 이걸로 한 숟갈 듬뿍 떠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좋아요. HB101은 이렇게 호접난 같이 착색난 뿌리가 두껍게 나오고 비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식물에게는 더욱 효과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호접란을 수태에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제 봄이 오고 나면 이렇게 뿌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뿌리 끝에 녹색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 가루를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뒤에 큰 애들은 요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 숟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크를 이용해서 키우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완효성 코팅 비료를 잘못 줬을 때 이 약해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크 사이사이에 공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료가 좀 많이 들어갔을 때 약해가 오면은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해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 바크에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오고 있는 활력제 하나 추천해 보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고 저희 집에 있는 이 모든 식물들에게 이 HB101을 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 분갈이를 앞두고 있는 애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분갈이 후에 주도록 할 거고요. 이 큰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갈이를 못 해주고 내년으로 미룬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이걸 함께 주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